너도 곧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흥, 각오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사이코와 널걸? 도징 펌프! 도징 펌프! 도징 펌프! 뭐야? 세상이 커졌어. 아, 수업 수업은 진짜 너무 어렵다. 그래도 점심시간 생각으로 겨우 버틸 수 있었어. 엄마가 오늘은 뭘 도시락으로 싸주셨으려나? 미안해, 오늘은 수정이는 오늘도 귀엽네. 보고 있었다는 거 들킨 건 아니겠지? 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기 도티야. 어, 수정아, 밥 먹으러 안 갔어? 오늘 친구들이 배탈이 나서 점심을 안 먹는다고 해서 도티 너랑 같이 점심 먹어도 될까? 나랑? 괜찮아. 여기 앉아. 고마워 도티야. 에? 도시락이 어디 갔지? 왜? 도시락이 없어? 아, 분명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내 거 같이 먹을래? 진짜? 수정이 너는 정말 천사야. 오빠, 도티 오빠. 이게 무슨 소리지? 도티 오빠 어디 있어? 야 초초, 여기는 어쩐 일이야? 아, 드디어 찾았네. 왜 이제 나와? 목 아파 죽겠잖아. 그러게,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를 돌아다녀? 여기 자, 받아. 77맞게. 왜 도시락을 흘리고 다녀? 식탁 위에 있길래 내가 챙겨왔지. 진짜? 초우야 고마워. 그럼 난 간다. 응, 조심해서 들어가. 동생이 학교까지 도시락을 가져다 준 거야? 동생이 완전 착하다. 뭐 가끔 개구쟁이긴 해도 심성은 착하지. 왜?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아, 갑자기 왜 배가 아프지? 나 화장실 좀. 아, 수정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이번 생은 망했어. 크크크크. 역시 내 발명품이야. 어? 어디서 초초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야, 설마 초초 네가 또 장난친 거야? 내가 뭘? 난 절대 오빠 도시락에 먹자마자 똥을 싸게 만드는 유산균 100% 따위는 절대로 넣지를 않았다고. 야, 초초, 거기서 너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겠다는데 오빠 같으면 서겠냐? 역시 난 천재야. 그게 무엇입니까, 사이코아님? 직맨을 쓰러뜨릴 어마어마한 무기겠죠? 이건 뿅망치다. 형님, 그냥 뿅망치로 보이는데 저번에 도직맨에게 당했을 때 머리를 다치신 게 아닐까? 그냥 맞춰드려. 역시 사이코아님이십니다. 뿅망치를 만드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뿅망치에서 아주 신비한 힘이 느껴집니다. 정말 강력해 보여서 제가 한번 맞아보고 싶네요. 그래? 그럼 이 뿅망치 맛을 한번 볼래? 아, 이러지가 작아졌잖아. 이건 뭐든지 작아지게 만드는 뿅망치라고. 역시 사이코아님이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뿅망치가 평범한 뿅망치가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도직맨 녀석을 작게 만들어서 두더지 게임을 해야겠다. 사이코아님, 이제 저 좀 다시 크게 만들어주세요. 연구실에 파리가 있나? 어디서 앵앵거리는 소리가 들리네. 사이코아님, 저 좀 다시 크게. 그럼 사이코아님, 이제 도직맨을 잡으러 가볼까요? 좋아, 가자고. 사이코아님, 저도 데려가셔야죠. 도직맨을 불러내려면 마을 주민들을 좀 괴롭혀야겠지. 뭐야, 나랑 참참참 게임할래? 나한테 이기면 10만원을 주지. 아직도 도징어 게임 팬이 있네. 좋아, 승부를 받아들여주지. 지고 나서 딴소리하기 없기다. 참참참. 아싸, 이겼다. 에이구. 바보 같기는. 진정한 악당은 승패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야, 사이코아, 그만둬. 드디어 나타났구나, 도징맨. 마을 사람들 좀 그만 괴롭혀. 너도 곧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흥, 각오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사이코아 널걸? 도징 펌프! 도징 펌프! 도징 펌프!
세상이 커졌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제 도더지 잡기 게임을 해볼까? 으악! 이제 끝이다! 아이고 코야, 도둑맨이 어디 갔지? 사이코님 괜찮으십니까? 도둑맨은? 없습니다! 드디어 도둑맨 녀석을 쓰러뜨렸다! 오빠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설마 진짜 사이코한테 당한 건가? 그렇다면 이거 진짜 큰일인데? 이제 이 말은 내 것이다! 여기는 어디지? 분명 사이코와 싸우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 저기 누구 있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완전 징그러워. 도징 펌. 뭐야? 생각보다 약하잖아? 이 정도로는 이 도징맨의 상대가 안 되지. 친구가 있었구나.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겠다. 이제는 마을에 내려가서 살도록 하자. 아, 그러지. 이제 도징맨이 없지. 이제부터 우리 세상이네요. 막 이러지. 사이코님 다녀오셨어요. 에? 어드로지, 너. 사이코님 무슨 문제라도? 왜 다시 커져 있어?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커지던데요. 그래? 근데 왜 자꾸 배가 아프지? 아침에 뭘 잘못 먹은 거 아닙니까? 아침에? 아침에 먹은 거라곤 푸딩밖에 없는데? 설마 냉장고에 있는 푸딩 드셨어요? 어! 설마 그거 사온 거야? 그거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뒀던 건데! 아 뭐야! 난 또 큰일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사이코아님 미워요! 도징펌! 도징펌! 어디서 자꾸 도징맨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같지 않아? 설마... 도징맨의 귀신이 사이코아님한테 붙은 게 아닐까요? 에이 설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여기가 대체 어디냐고! 어? 진짜 도징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디지? 살려주세요! 사이코아님 뱃속에서 도징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누가 좀 도와줘요! 아니, 이 녀석들은 어디서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야? 도징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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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힘이 없어. 살려주세요. 도징도징! 살았다. 대체 이 물은 어디서 나온 거지? 이제 좀 아픔이 가신 것 같은데? 아까 사이코아님이 넘어지면서 도징맨이 사이코아님 입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도징맨 녀석. 이 사이코아님 뱃속에 갇히다니 완전 도가내든 쥐잖아. 그렇습니다, 사이코아님.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위에게 녹아 죽을 것입니다. 좋아, 그럼 별 문제 없겠군. 그런데 아저러지 저 녀석을 보고 있으면 왜 뭔가 까먹은 느낌이 들지? 사이코아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뭔데? 저도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는데 도징맨도 다시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지. 아저러지도 다시 커졌으니까 도징맨도 다시 커지겠네? 뭐가? 그러지. 야! 그럼 도징맨을 당장 뱃속에서 꺼내야 할 거 아니야? 왜 그걸 이제야 말해? 어떡하지? 사이코님! 이 우유를 먹어보십시오. 그럼 배변 활동이 활발해져서 똥으로 도징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 없잖아! 사이코님, 그럼 이 변비약을 먹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막힌 도징맨이 펑 하고 나올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잖아. 배가 더 아픈 것 같아. 칼로 배를 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돼! 사이코님, 이리로 오시지요. 조금 따끔할 뿐이에요. 뭐가 따끔이야? 싫어! 저기, 초초우한테 약이 있어. 뭐라고? 초초우한테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초초우에게 약이 있다는데요? 초초우가 누군데? 아, 그렇지. 도징맨 옆에 늘 붙어다니던 꼬맹이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 초초우 그 꼬맹이를 찾아서 데려와! 네네!
있으니. 오빠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야? 도티 오빠... 오빠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심심하잖아! 안 되겠어. 오빠를 찾으러 가봐야겠어. 어? 저게 뭐지? 저기 초총다! 잡아! 으악! 사이코와 부하들이잖아! 오빠가 없는 틈을 타서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나타난 건가? 저기! 잠깐만 멈춰볼래?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지금 우리 오빠 없다고 저를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고! 거기 좀 서봐! 아까 분명 저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너 왜 그런 말을 해? 새를 무섭게 하고 그래! 너! 너 지금 형한테 너라고 했냐? 했다! 했으면 어쩔래? 너 때문에 지금 애가 계속 도망치고 있잖아! 너라고도 했어? 너 진짜 죽고 싶어! 형님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직맨이 사이코아님 뱃속에 갇혀서 그걸 꺼내야 해! 도티 오빠가요? 머리야! 아우, 초초 꼬맹이 하나 잡아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 너 배가... 아, 도직맨 녀석 가만히 있으라고! 야, 네 뱃속에 기생충 너무 많아! 사이코아님! 사이코아님, 초초를 데려왔습니다! 도직맨, 초초를 데리고 왔어!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초야, 아침에 나한테 먹였던 발명품 어쨌어? 그거? 여기 있는데? 그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나온다! 오빠! 냄새야... 사이코아님, 괜찮으십니까? 오빠, 괜찮아? 도직맨 때문에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야, 그거래 내 탓을 해. 다 너 때문이잖아. 아, 치질에 걸릴 것 같아. 치질의 저격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뭔데? 바로 비대다, 도징 펌프. 오늘도 한 건 해결이다. 그래도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고마워, 초우야. 근데 가까이 오지 마. 왜? 아, 오지 말라니까. 아, 왜?